안녕하세요. 리폼녀 TV. 리폼하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망가진 액세서리들 어떻게 하시나요? 구입할 땐 예뻐서 샀는데 큐빅 한 개가 빠지거나 유행이 지나면 버려지고 방치되는데요. 오늘은 예쁜 액세서리를 가지고 응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도움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요.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오래된 이제 가방이에요. 이건 진짜 거의 10년 넘게 쓴 가방인데 가죽이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액세서리 정리를 하다가 저희 머리띠 이거는 잘 사용을 안 해서 제가 지금 뗐어요, 리본을. 그리고 이 리본을 여기다 이렇게 붙여서 그리고 요거는 옷에서 나온 그 액세서리인데요. 뭐 여기까지 하셔도 되고 저는 그냥 이 진주도 여기다 이렇게 살짝 달아보고 싶거든요. 그러면 또 새로운 가방이 될수 있어서 리폼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글루건으로 다음에 요거는 이제 바늘로 이렇게 고정을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바늘로 여기 안쪽에 매듭을 감춰가면서 안 보이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리를 달아주시면 되세요. 디자인이라는 금방 질릴 수 있는데 이렇게 새롭게 변신시켜서 가지고 다니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제가 다이소에서 구입한 카드지갑이에요. 카드지갑을 액세서리를 통해서 리폼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그 머리띠 장식이 이제 많이 빠져서 저는 이제 그 머리띠 장식을 좀 이용해 보려고 해요. 이것도 역시 글루건 하나만 있으면 리폼을 할 수가 있어요. 뭐 그냥 하나만 붙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하나만 붙여도 되는데 저는 좀 이렇게 화려한 걸 좋아해서 약간 컬러 매칭만 잘 해주시면 이렇게 새롭게 만들 수 있답니다. 요거 하나만 달아도 너무 럭셔리한 카드지갑이 됐죠? 여러분, 이거는 제 옷에 달려있던 액세서리예요. 그런데 옷에서 옷이 너무 작아져서 액세서리만 따로 떼서 이렇게 가방에다가 여기 보시면 가방 또 흠집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달아볼 거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액세서리에 글루건만 붙였을 때 부착력이 좀 약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순간 접착제 다시 한번 이렇게 붙여주시면 좀더 튼튼하게 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글루건 위에다가 이렇게 한번더 순간 접착제로 붙여주시면 더 튼튼하게 쓰실 수 있답니다. 다음에 이번에는 지난 영상에도 보여드렸던 잼 용기예요. 그래서 버리기 너무 아까워서 그래서 요거를 다시 이제 쓰려고 이렇게 스티커를 다 뗐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귀걸이예요. 모양은 예쁜데 버리기 아까워서 제가 모아놨었거든요. 순간 접착제 본드로 변신용으로 이렇게 해주시는데 여기에 방향제 넣어놔도 너무 예쁘고요. 이렇게 집안에서 장식용으로 쓰셔도 너무 좋으세요. 이거는 그냥 제가 이제 받은 건데요. 이렇게 요런 거 그냥 그러니까 배지로 쓰려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너무 아까워서 이것도 머리끈에서 요 머리끈 잘안 쓰는 거 있잖아요. 아니면 이제 끈이 너무 오래돼서 낡은 것들 이렇게 해서 붙여주실 거예요. 요거 리본 끈해가지고 요 액세서리를 이제 리폼을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예쁜 브로치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액세서리로 리폼한 물건들이에요. 가방도 새로운 가방 스타일이 두 개나 생겼고요. 카드 지갑이랑 여기 보시면 제가 만든 배지, 그리고 여기 장식통, 이렇게 액세서리로 변화시켰습니다. 어떠신가요?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서 해놓고 나서 너무 뿌듯하거든요. 여러분도 함께 이렇게 새롭게 리폼 한번 해보세요.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